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무엇이든지 부정적이면 내 눈에 아무리 부정적인 것이 확실해도 그래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하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것이 내 눈에 탁 보이면 어떤 사람은 그 부정적인 것보다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 깊이 부정적으로. 그러나 아무리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돌려서 생각하는 그 생각하는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정신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느냐 악령을 받느냐는 내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느냐 긍정적으로 해석하느냐 그거를 보면 내가 성령을 받으려고 하느냐 받고 싶어 하느냐 악령을 받고 싶어 하느냐가 나타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연구를 해보면 결국은 이 어떤 영을 받아서 이 하나님을 믿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어 있다는 것을 정말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기도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도 정말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힘을 내가 원하고 있다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모든 것을 부정적이면 무조건 부정적이라고 확신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그것은 사실은 성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현상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지금 제일 부정적인 상황은 뭐예요? 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이야. 그게 부정적이죠. 그렇죠. 틀림없이 부정적이야. 이 세상에 누구에게 물어봐도 부정적이야. 더 나쁜 암에 걸렸으면 더 부정적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 부정적인 상황, 내가 지금 암 환자가 되어 있구나, 라는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다. 또. 이쯤 됐으면 여러분이 그런 이제 내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눈앞이 노랗더니 눈앞이 노랗대.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내가 이 암 때문에 생명을 알게 되었다.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생명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내가 깨닫게 되었고, 내가
암이 안 났더라도 나는 이제 무엇을 가진 사람이구나? 생명을 가진 사람이구나.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해도 나는 죽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그러므로 죽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부활하게 되고,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 암 걸린 거 대박이다. 아시겠죠? 이런 태도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령을 받고 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거를 걱정을 하고, 그거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 여러분, 가장 부정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내가 있는 현실을 항상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옆에서 보면 건강해. 피검사를 해봐도 아무 지병도 없어. 그런데도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그거를 무슨 증이라 그래요? 건강 염려증이라 그래요. 항상 염려에 지배받는 사람들. 두려움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잠깐 보여드린, 이 거식증 환자. 그렇죠? 그 거식증 환자는 무슨 염려증이에요? 예? 예. 비만 염려증이야. 예. 염려에 사로잡혀. 그래서 모든 생각이 이 염려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비만 염려증. 그렇게 되면 극단적인 부정적인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 보시면, 우리 성경 박사님이시던데, 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염려를 주께 하나 예수께 맡겨라는 거죠. 이 염려, 현실적인 어떤 염려도 여러분 결국은요, 모든 이 세상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갑니다. 아시겠죠? 예. 네. 하나님이 뜻을 반드시 이루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지금 아무리 뭐 김정은이가 어떻고 뭐가 뭐 트럼프가 어떻고 해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매 순간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지 않으면 내 건강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다. 를 믿지 않으면 매 순간 어떤 증세가 나타나고 오늘 소화가 안 됐다, 뭐 어쩌다, 뭐 기침을 조금 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돼요? 사로잡혀서 일희일비. 예. 일희일비. 아, 조금 좋아지면 웃고, 조금 나빠지면 또, 그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게 돼. 그렇게 일희일비 하는 것이, 하게 하는 것이 악령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의 투병 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일희일비 하지 않고,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 긍정적으로 보는 것. 이렇게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아차 잘못 보면 마치 바보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보면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기 싫은 사람들. 그래서
하여튼 이 세상이, 이 지구가 아무리 오염돼가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의 뜻을 이루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이 오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죠.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현재 여러분 지구의 오염은 인간의 힘으로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지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게 새 땅이라 그래요. 새 하늘과 새 땅. 또는 내 자신도 사실은 물 건너갔어요. 예. 네, 사실은 물 건너갔어요. 이대로는 가망이 뭐예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창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창조를 하셔가지고, 우리를 뭘로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야 돼요. 예. 이 지구도 새로운 지구가 되게 돼요. 예. 그래서, 그 새로운 나, 새 나, 옛 나가 아닌 새 나는 어느 순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 근본적 이유는 무엇을 위하여? 네, 내가 가망 없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가 초래한 그 문제를 예수님 자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해? 그것을 자기가 끌어안고 자기가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나로 재창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투병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가까이 보는 거예요. 자꾸 이 현실에 사로잡혀 가지고 요게 낫느냐 뭐요 안 낫느냐 요것만 보면 더 안 나. 아시겠죠? 멀리 보고 어떻게 해요? 내가 내일 죽는데도 뭐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내가 다시 눈을 뜨면 죽었다가 내가 부활하면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거기에 일희 일비하지 않으면 최후의 승리는 내 것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염려증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건강 염려증, 무슨 염려증, 성공 염려증, 그렇죠? 요즘 또 유행하는 염려증이 뭐예요? 전쟁 염려증도 있어 이제. 아시겠죠? 또 무슨 염려증? 미세먼지 염려증. 사람들이 지금 염려증에 막 시달리고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요새 서울 사람들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괌으로 간대요. 괌으로 이사 가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가 제일 심한 그 계절에 한 달 내지 두 달을 괌에서 사는데 그 괌에서 이제 지금 한국 사람들이
봄에 뭐예요? 몰려 온다고. 예. 나 준비를 하고 있대. 그래가지고 괌에 더 돈을 내고 괌에 가보니까 그 하루에 100불 해가지고 3,000불이래요. 한 달에. 그래서 괌에 더 가보니까 아무도 마중도 안 나오고. 네. 그래가지고 돈만 뜯기고 도로 돌아왔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병든 것만도 뭐예요? 이게 불편한데 거기다가 염려증까지 겹치면 이거는 참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 암에 안 걸렸더라면 내가 영생도 몰랐고 그렇죠. 생명을 모르면 영생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가기 위하여. 그리고 결국은 긍정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 결국은 긍정적으로 풀릴 수도 있다라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완전히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다른 사람들 다 그랬죠. 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네. 너희들이 생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내가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장래 긍정적으로 일을 풀어갈 것인지 부정적으로 일이 풀려갈 것인지는 어디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이 위에서 결정이 돼요. 긍정적으로 풀리게 하는 것은 누구요? 정신님이야, 성령이야. 그래서 정신만 차리면 모든 부정적인 상황으로부터 뭐예요? 살아날 수 있다. 그게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성령, 하나님이, 정신님이 긍정적으로 끌고 가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쪽으로 가면 결국 부정적인 것에 귀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정적인 곳에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내가 긍정적인 쪽을 선택하면 뭐예요? 결국 긍정으로 귀결이 될 수 있다. 왜? 그것은 결국 누구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것을 강조하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작은 나라에서도 각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한반도에서 제일 끈덕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은 어느 지방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네? 충청도? 함경도 그래요. 네. 충청도는 별로 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충청도는 청풍명월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함경도 사람들을 이전투구라고 그래요. 뻘밭에서 싸우는
그 끈덕지게 싸우는 개처럼. 그런데 이제 이 세계에서 이 영국 지방에서 제일 끈덕진 사람들이 아일랜드 사람들입니다. 아일랜드. 바로 영국 옆에 뭐예요? 그 섬나라가 있잖아요. 그 아이리시라고 그러죠. 이 아이리시들이 그렇게 끈덕지대요. 끈덕진 사람들은 왜 끈덕질까요? 그 환경이 아주 열악해가지고, 함경도도 열악하잖아요. 산간지방이고 농사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많이 굶고 고생을 많이 하면 이제 끈덕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일랜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항상 또 아일랜드는 영국의 지배를 당해가지고 영국 사람들로부터 박해도 많이 받고 하여튼 그래서 끈덕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리시란 말은 아일랜드의 노새, 덩키, 아이리시 덩키라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리시 덩키. 이제 어떤 얘기냐면 어떤 농가에 호래비 영감이 혼자 살고 있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애들도 다 떠나버리고 마누라도 죽고 없고 남은 거라고는 늙은 동키, 노새 한 마리하고, 이제 늙은 노인하고 농부하고, 같이 사는데, 이제는, 마당 한가운데 있는 우물도 자꾸 말라가네. 물이 안 나기 시작. 그러니까, 이 노새한테 물먹이기도 힘들고, 이제 노새 이 꼴을 풀을 빼야 돼. 그것도 힘들고 자기 혼자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모든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부정적인 상황. 아주 부정적인 상황. 누가 봐도 끝나는 상황. 부정적인 상황. 마치 이 세상 같아 지금. 그래서 노인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우물도 빨리 메꿔야 되고 저 노새도 처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물도 메꾸고 노새도 처치하기 위해서 일석이조로 하려면 노새를 저 우물 안으로 안에 집어넣고 메꾸면 힘도 덜 들고 되겠다. 그래서 이제 노새를 끌고 이제 우물로 가서 그렇게 하려고 노새 우리 쪽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거는 주인이 지금 노새한테 오는 이유는 뭐예요? 노새를 죽이려고 옵니다. 그런데 이 노새는 아주 긍정적인 노새야. 이 노새는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주인을 어떻게 봤냐 하면, 내가 늙어서 일을, 농사를 못 지으니까 참 나도 심심하고 그런데 오늘 우리 주인님께서 나한테 어떤 중요한 할 일을, 일을, 사명을 주시려고 오시는 모양이다. 완전히 180도로 긍정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노새는 뭐 같은 노새요? 바보 같은 노새야. 나한테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오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주인이 이제 노새를 이제 끌고 나오니까 노새는 기뻐 안 기뻐? 야, 오늘 우리 주인님께서 나한테 무슨 일을 맡기려고 이렇게 나를 끌고 어디로 끌고 가시냐? 끌고 가는데 우물로 끌고 가거든. 그러니까 노새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오늘 이 우물에 요즘 물이 안 나오니까 이 우물을 그냥 흙으로 메꾸려고 하는구나. 아, 그렇지. 그 정도 이런 농사일보다 훨씬 쉬우니까 내가 우리 주인님을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노새를 우물로 이제 집어 넣으려고 하니까 노새가 적극적으로, 아니 제가 들어가죠 뭐. 그래서 우물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우물을 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흙을 퍼부어야 돼. 그래서 이제 주인은 노새를 죽이려고 흙을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물도 동시에 메꿔지니까. 근데 노새는 어떻게 생각해? 아, 우리 주인님이 흙을 퍼부으면 나보고 어떻게 우물 바닥에서 잘 다지라고 하는 거야. 전혀 180도로 다른 각도였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하여 암을 걸리게, 악령이 유전자를 꺼가지고 암 걸리게 했는데, 아, 이 환자는 뭐라고 생각해? 아, 나하고 하나님 어떻게 가까워지라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 악령이 재미있을까, 재미없을까? 재미없어요. 그 악령이 떠나도록 해야 돼. 아, 이 사람은 도저히 내가 못 말리겠다. 아무리 부정적으로 만들려고 해도 부정적이 되지를 뭐예요? 않아. 왜?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우리의 그 지금 현재 현실에 하나님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것이 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거나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흙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이 당나귀는 뭐예요? 우물 밑바닥에서 흙이 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퍼부니까 흙하고 뭐 자갈 돌이 이제 등에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아, 이제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밟기 전에 우선 털어야 돼. 그렇죠. 털고, 그 다음에, 이 정도야 내가 주인님을 도와드릴 수 있지. 잘 밟아서 잘 다져가지고, 어떻게? 잘 메꾸도록 해드려야지. 아, 신난 거야. 그 다음에 또. 여러분에게도 무슨 이상한 통증이, 이거 이상하다. 이렇다면, 여러분, 그거 돌멩이가 여러분 노새 등에 떨어진 것하고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털어버려야 돼. 그걸 털고 어떻게 해야 돼? 털기만 하면 안 돼. 털고 나서는 어떻게 해? 밟아버려야 돼. 밟아서 싹 다져야 돼. 그래서 이제 주인이 그 이 영감이 다 또 퍼붓고 또 가서 또 퍼붓고, 예. 네. 이 영감 생각은 뭐예요? 아이, 노새 불쌍하지만 할 수 없다. 이제는 다 파묻혔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한 스무 번만 더 왔다 갔다 하면 다 이제 채워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흙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우물 위로 뭐예요?
너새 귀가 쪼 안 파묻혔어. 아니 그래서 흙을 탁 끌고 가니까 노새가 주인 보고 뭐라 그래? 빨리 보세요. 참, 예. 네. 그래 가지고 여러분 빨리 보세요. 예, 네? 빨리 보세요. 제 잘 다졌죠? 그래서 영감이 이렇게 보여주니까 모세가 아! 탁탁탁 또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투병이 이런 투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네. 바로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주인이 드디어 우물이 탁 메꿔지고 노새가 뭐라 그렇게 주인 보고 주인님 오늘 이렇게 주인님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참 이렇게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알고 내가 정말 진정한 행복을 찾게 해주신 기회로 인하여 암이라는 기회로 인하여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 아시겠죠? 이게 긍정의 힘이에요. 부정적이면 힘 빠져요. 유전자 꺼지고 맨날 부정적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요즘 부정적인 뉴스가 참 많아. 그거는 여러분하고는 상관 뭐예요? 없는 거야. 아무리 뭐 부정적이고 뭐 현 정권이 이렇고 저렇고 그거 다 결국 누구 소관인데? 다른 소관이에요. 그리고 맡기고 긍정적으로 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되냐면 이 주인이 주인 영감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부정적인 주인 영감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야, 나도 이놈의 노새만큼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예. 네. 그래가지고, 이야, 내가 아무리 이렇게 늙었고 이렇게 해도, 나하고, 우리 노새하고, 먹고 살만한 거는, 그건 하나님이 다 돌봐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아니나 다를까. 그 노인이 이제 옆집에, 이웃집에 그 얘기를 한 거야. 내가 노새를 우물에 집어넣고 다 우물도 메꾸고 노새도 없애버리려고 했더니, 아, 이 노새가 이렇게 했다. 나는 내가 너무나 부정적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나는 발견했다. 그랬더니, 옆집에 그 사람도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온 마을에다가 다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다 맛있는 거 해가지고 와가지고서 야 이런 노새도 참 착한 노새다. 이래가지고 그다음부터 마을 사람들이 그 노새와 그 영감님을 위해서 잘 돌봐주고 그야말로 노새의 긍정적인 마음 때문에 이 부정적인 주인의 마음도 변하고 온 마을 사람도 아 우리도 이 노새처럼 긍정적이 되자고 하면서 정말 주인이 아, 하나님이 돌봐주시겠지 했던 예상대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이
늙은 노새와 늙은 주인을 잘 돌봐서 숨질 때까지 끝까지 잘 먹고 잘 살았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면 참 그 삶이 고생스럽고 한순간 한순간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예요. 네. 스트레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우리 한국말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스트레스를 한국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를 내가 스트레스를 뭐요?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받는다.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네. 스트레스는 그럼 스트레스를 내가 받는다면 어떤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주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을 다른 뜻으로 보면 사람들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자꾸 뭐요? 준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면 나는 뭐예요? 주니까 나는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옳은 말이에요? 예? 네? 예. 네. 그게 틀린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스트레스를 줘도 나는 뭐예요? 안 받는다 해야지. 그렇죠? 예. 네. 예, 네. 맞아. 예, 네. 이용균 씨가 이게 선수입니다. 예, 네. 저도, 예, 네. 저도 다 털어버려요. 제가 잘 알아요. 예, 네. 누가 스트레스를 꽉 주면 팍팍 털어버리고 하 이래요. 그 인생 그 스트레스 받는. 나는 스트레스를 누가 줘도 나는 안 받을 거야 이러고 사시길 바란다. 아시겠죠? 네. 응. 응. 여러분 이옥균 씨 몇 살인지 아세요? 네. 네, 39이에요. 네. 39인데 7학년 3반이야. 맞죠? 7학년 3반. 네. 네. 이제 7학년 4반 됐나? 예. 네. 예. 네. 보세요. 이옥현 씨 얼굴 보면, 나는 긍정적이야! 딱 써놨잖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무슨 얘기 하다가 예? 아, 받는다 준다 그렇죠. 아. 스트레스를 나는 받는다 나는 스트레스 받는다 이 말은 정말 같지만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 줘도 어떻게 안 받아. 예.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남한테 아주 주는 것을 취미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네. 꼭 남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주위 사람들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보는 거야. 그러면 저거를 무슨 말을 해서든지 뭐예요? 걱정하게 하고, 화내게 하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러고 싶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가 편안하게 있으면은,
자꾸 그런 나쁜 생각을 자꾸 만들어내가지고, 없는 말도 뭐예요? 만들어가지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냐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뭐냐, 스트레스를 주는 게 취미인 사람이 있냐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취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심심해서 못 살아. 심심해. 하여튼 무슨 방법으로든지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 저는 옛날에 바둑을 배워봤어요. 바둑 끝이 치열한 게 없어요. 이게 치열한 싸움이에요. 네? 그렇죠? 뭐 알겠죠? 이게 얼마나 치열합니까? 왜? 이거 딱 하나 잘못 넣으면 뭐예요? 대마가 죽어버린 거야. 내가 그동안 열심히. 그 상대방한테 안 속아 넘어가야지. 상대방이 파는 함정에 안 빠져야지. 이것처럼 치열하고 심각한 전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배울 때 그게 왜 그렇게 재밌어요? 이게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재미를 붙입니다. 이게 왜 그래요? 거기에 내가 빠져요. 여러분, 나는 그게 빠지려고 빠지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빠져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고등학교 때인데, 친구 집에서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래서 저녁 먹고 시작했는데, 정신이 턱 들어보면 뭐예요? 새벽 5시요.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졸리는 거였지. 피곤하고. 그러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바둑만 보면, 바둑판만 보면, 그것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어느 시점에 가서, 끝! 했어요, 제가. 끝! 뭐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 그것도서 한 판 이겼다고 해서 이겼을 때는 이야. 근데 그거 뭐 10초만 지나가면 그 이긴 기분도 끝이야. 그다음에 또 고민해야 돼 또. 그래서 제가 제 마음 속으로 결심을 해서 내가 일평생 내 바둑 두나 봐라.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스트레스를 내가 자초해서 뭐예요?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기를 좋아해. 받기를 받기를 싫어하는 것처럼 착각해.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안 주면 스트레스를 또 달라고 그래요. 어떤 식으로 한 줄 알아요? 어떤 식으로? 자, 이제 제가 세 사람이 있다죠. 여기 우리 세 사람이 있어요. 우리 동숙 씨는 스트레스 주는 게 취미. 경숙 씨는 스트레스 받는 게 취미. 상순 씨는 스트레스를 줘도 뭐요? 안 받는 사람. 이 세 타입이 있어요. 아시겠죠? 타입이 있습니다. 이 주는 타입은, 주고 싶은 타입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두 사람이 경숙 씨하고 상순 씨하고 이상구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옛날에 사귀었어. 사귀다가 두 사람 다 딱지를 맞았어. 아시겠죠? 자, 그거를 동숙이는 잘 알아. 그러니까 이 두 사람한테 누구 얘기만 하면 스트레스 받아. 상구 얘기만 스트레스 받아.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저하고 이제 제가 뭐 서울 시내에서 동숙 씨를 지나가는 길에서 동 씨 안녕하세요. 또 봬요 하고 지나갔어. 근데 그거를 이제 경숙이한테 전화하는 거야. 나 오늘 시내에서 상구 만났다. 뭐 주려고? 스트레스 주려고 상구 만났다. 그래서 그럼 뭐 잠깐 스치고 지나갔는데 상구 만났는데 참 요즘 좋아 보이더라. 뭐 어쩌고 이제 그래. 그러면 이제 경숙 씨는 어떤 사람이라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경숙이는 스트레스 받으려고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상구하고 만나서 얘기 좀 나눠봤냐? 이제 동숙이는 얘기도 뭐 나누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슬쩍 뭐 긴 얘기는 안 나눴어? 그러면 이제 경숙이는 뭐라 그래? 거짓말 마. 스트레스 받으려고. 거짓말 마. 얘기 나는 거 다 좀 얘기해봐. 그래서 이제 동생 아니 뭐 얘기한 거 없대도 그러면서 자꾸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없대도. 그럼 이제 경숙이 답답해서 뭐라 그래? 상구 그 자식이 내 얘기 안 하던? 일부러 캐내서 스트레스 받겠다는 거야. 그런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이 두 사람 같은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자, 이 말이야. 근데 이제 경숙이한테는 동숙이가 성공했어. 스트레스 받고. 경숙이가 또 이제 상순이한테 전화하는 거야. 스트레스 주려고. 상순이는 딱, 전화 딱 받아보니까 뭐예요? 아하, 얘가 또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주려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상순이는 야 동수가 지금 내가 좀 바빠. 지금 통화하기가 좀 곤란한데 나중에 통화해. 해가지고 그런데 상구하고 상순이도 옛날에 사귀었으니까 얘기 좀 듣고 싶을까 안 듣고 싶을까. 그래도 그거를 그 유혹을 뭐요 뿌리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주려고 해도 상순이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다? 사양하는 사람. 스트레스를. 벌써 우리가 감이 잡히잖아. 동숙이가 왜 전화했겠어? 왜 전화해가지고 뜬금없이 상구 얘기를 하겠어? 뻔할 뻔지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그럴 스트레스 받을 시간이 없어. 내 유전자 끌 생각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주려고 그러거든. 그럴 때 스트레스를 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앞으로 투병 생활은 배구 선수가 되라. 배구 선수. 배구는 어떻게 하는 게 배구예요? 상대방에서 뭐예요? 먹어라! 스파이크! 딱 스트레스를 준다고 상대방이었고. 그 배구 공이 스트레스야. 먹어라! 먹으면 지는 거야. 그렇죠? 먹으면 줘. 스트레스를
받아라! 걱정해라! 염려해라! 막 먹이는 거야. 그러면 그 배고파를 어떻게 하면? 받으면 먹는 거야. 그거는 지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먹어라! 스트레스 받아라! 하고 주면 이쪽에서 어떻게 했어? 아, 니나 먹어라! 아시겠죠? 그런 사람이 되어야 성공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배구 선수들 보세요. 그 공 쳐내려고 뭐요? 넘어져 가면서, 쓰러져 가면서도 끝까지 나는 안 받을 거야! 니나 먹어라. 여러분, 이것이 악령과의 싸움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유전자를 꺼서 뉴스타트에 실패하게 하려는 악령과의 싸움.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뉴스타트 배구팀의 선수들이 되어서 투병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